가장 먼저 이슈파워 시간에는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이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좀 봐야 할지 뭐 호텔이라든지 음식료 아니면 시멘트 관련 종목들을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투자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 증시 수다 시간에는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정말 과연 금리가 올라갈지 이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투자자들의 속마음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피드 종목 10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10가지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릴레이도 이어갈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도 두둑하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증시 파워 10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파워로 바로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잘 아셔야 하는 이슈들을 이분과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파트너스의 조연경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안경을 쓰셨네요. 아. 네, 오늘 더 스마트하게 봐주시기 위해서 안경을 쓰고 오셨는데요. 자, 그럼 조연경 연구원과 어떤 이슈를 확인을 해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음식료 가격 인상 이것에 따른 식음료주의 반등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바로 기업별 모멘텀 그리고 코스피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주 중심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음식료 업종 과연 상승할 수 있을지 여기서 수익 얻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이슈와 함께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 잘 올라가다가 또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이다. 소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번에 코스피가 이제 최후가로 또 경신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또 특히나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있었던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기업별로 이제 개개인별로 이제 모멘텀이 또 따로 발생을 하면서 네. 증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수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조금 나올 이야기거리들이 많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 뭐 백신 1차 접종자 같은 경우는 뭐 1,300만 명 돌파를 하면서 정부에서도 계획을 했던 상반기 목표가는 이미 이제 빠르게 조기 갱신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보복 소비를 통해 물건을 좀 사들였다고 한다면 이 백신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외식도 증가를 하고 또 이제 어떤 뭐 여가 쪽 삶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가 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비싼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또는 뭐 소위 말해서 호캉스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어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내수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호텔이라든지 미디어, 음식료, 뭐 유통 이런 내수주 중심의 어떤 순환매 장세가 조금은 더 지속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일단 이런 환경들이 계속 이어지게 됐었을 때는 뭐 실제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실 부분이 어느 정도 이미 주가가 좀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수주 부각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동안 사실 이야기가 계속 좀 나왔었고 꾸준하게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일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가격적인 부담으로 차익실현 매물도 소화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워낙에 많이 달려왔던 만큼 쉬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미 어느 이슈에 의한 또 일정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된 종목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고려를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이런 어떤 사람들의 여가 활동 그리고 소비화된 어떤 직접 관련된 이야기들은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별 종목별로 대응이 또 필요하고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이제 조금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료 업종인데요. 네.
이 안에서도 뭐 이렇게 소재라든지 순수 소재라든지 사료 업체들보다도 가공식품 업체 쪽으로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쌀이라든지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뭐 햇반이나 소시지 같은 이제 가격 판매 자체가 많이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제 식품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대선 전후로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식품 가격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이런 가공식품들이 가격을 한번 오르고 나면은 사실상 내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재료 가격 상승에 의한 어떤 판매가가 인상이 되고 나서는 나중에 추후에 원재료 가격이 다시 한번 안정화가 찾아오면서 떨어지게 됐었을 때 그런 마진율 우리 차이를 이제 보셨을 때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세가 눈에 두드러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품 업체들 속에서도 잘 선별을 해보시면 이 마진율을 극대화해 나가는 그런 업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음식료 업종은 특히나 또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라면 중에서도 뭐 불닭볶음면 이런 것도 삼양식품 그리고 네. 또 뭐 허니버터칩 이런 이슈가 있었던 트렌드가 있었던 그런 관련 주들은 또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와졌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와 더불어서 좀 건강 식단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면역력 증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풀무원이라든지 현대그린푸드 같은 이런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시기에 충분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